윤남홍 목사 맨화 영성 훈련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교회 마당만 밟는 종교적인 그리스도인 나의 현 주소 찾기 네 번째 기대 단계에서 우리가 네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은 종교적인 그리스도인 마치 교회 마당만 밟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평생 주님을 못 만나는 그런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뉴욕에 가서 부흥할 때입니다. 부흥의 설교 기간 동안에 어느 교인이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제가 웃기는 얘기를 해도 울고 뭐 슬픈 얘기를 해도 울고 계속 울고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여성이 무척 은혜를 받고 회개 중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 본인에게 물어보니까 왜 우는지 모르지만 자꾸 이렇게 눈물이 흐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은사집회할 때 한번 보자 그러고서는 이제 은사집회를 하는데 중간에 앉아있는 그녀를 제일 먼저 기도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대자마자 갑자기 몸이 위로 튀어오르더니 땅에 떨어져 기면서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는 사람 몸에 손을 댔다가 그렇게 튀어오른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다쳤다든지 그러면 또 이것도 또 굉장히 큰일이기 때문에 걱정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는 이제 부흥사니까 호텔에 가서 쉬고 교인들이 계속 기도해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이분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주님을 못 만나게 방해하는 귀신이라고 말하더래요. 그래서 언제 들어갔냐 그랬더니 40년 전에 들어갔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40년 동안 교회도 다니고 성가대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신방도 하고 제일 열심히 분이었는데 그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주님을 못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귀신이 나가고 나서 정말 열심히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생활을 하게 돼서 지금은 일본에서 선교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성이 왜 그렇게 울었는가 하고 보니까 그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생명의 영은 눌려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 성령님 앞에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외치는 눈물이었던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그 교회에서 제일 열심인 여성이 주님은 못 만나고 교회생활만 열심히 하게 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때 그게 바로 우리가 이름 짓기를 악언 종교의 영이구나. 주님은 못 만나게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종교 생활을 하고 이것이 믿는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영, 그 영이 바로 종교의 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이 계속될 경우에 종교의 영이 들어와서 아예 거기에 고착해 버리게 하는 것이 종교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습은 다 있어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주일 뭐 철회 예배 뭐 신방 다니고 성가대하고 헌금도 다 드리고 예배에서 또 순서도 맞고 하지만 그 안에 주님을 만남이 없고 생명이 없는 그렇게 만드는 영들이 종교의 영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지금 우리 교회에도 상당히 많은 분이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고 그들이 뭐 살아있거나 또 성령 체험하거나 교회에서 열심인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고 그래서 육과 그 생명의 갈등이 교회에서 생기기도 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모양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치 고우어죠. 교회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썬데이에만 또 교회 가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러면서 자기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신다고 생각하고 어떤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면서 평생 교회를 다니지만 실제로 주님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어디를 봐도 종교의 영이 있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성경적 근거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잡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선과 악을 아는 도덕적인 것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고, 선과 악을 비교하는 그런 갈등을 일으키는 그 근거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한 나무에 선도 열리고 악도 열리지만 뿌리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하게 살자, 악하게 살자 하는 이 도덕적인 규범을 갖고 살아가지만 생명을 만나지 못하고 구원이 없는 그런 삶. 그러니까 선하게 살자, 악하게 살자, 둘다다 뿌리는 죽음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고자 하도록 만드는 것이 저는 종교의 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단은 항상 좋은 것 옆에 모조품을 세워둡니다. 그러니까 생명? 그러면 그 비슷한 모습의 종교를 옆에 두고, 그리고 뭐든지 우리가 뭐 예언을 한다, 그러면은 그 옆에 무슨 점치는 영이 점을 치게 한다든지, 그리고 뭐 투시하는 것을 옆에다 세워둔다든지 하면서 사단은 진짜를 가리는 모조품을 만들어 그 옆에 세워놓고, 우리가 진짜는 보지 못하고 가짜만을 보고 이것이 진짜인 줄 알고 속고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모조품. 생명에 대해서는 바로 종교라는 것을 그 옆에 모조품으로 세워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주 그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을 봅니다. 무슨 종교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주 율법적이고 그리고 종교적인 그 바리새인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는 거는 다 이해 안 되고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래서 참으로 영원히 공고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만나지 않고 그 율법만을 지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명의 역사, 치유의 역사, 뭐 축사, 이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면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저거 이단 아닙니까? 하면서 교회 안에서 잘 믿고 생명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이단이다, 이상하다, 뭐 신비한데 뭐 너무 빠졌다 이렇게 비판을 하지만 자기는 실상 거듭나지도 못하고, 그리고 주님의 생명과도 만나지 못해서 영혼이 아주 공고한,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영적 그 양식을 받아먹지 못해서 다 굶어가는 그런 불쌍한 거렁뱅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바로 율법적 그리스도인, 종교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니고데모가 아주 대표로 제일 먼저 나옵니다. 주님이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러니까 너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냐? 태어나야 된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어떻게 태어납니까?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그걸 태어나게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그 거듭남, 하늘로부터 거듭나고 하늘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면서 저거 이상하다. 어쨌든 체험해 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은 생명의 역사가 다 이상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열을 만들고 저 사람 이상하게 믿는다 하면서 정죄하고 자기만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종교적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네 가지에 대해서 그 기대 단계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얘기해 봤습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육의 가치대로 움직이고, 고상하며 정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심리적이고 지적 가치, 그리고 자기 자아가 중심입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육이 중심이고, 정신적인 그리스도인은 그 자기 지적인 그 자기 자아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근데 종교적인 영성은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규율에 의해서, 어떤 코드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실리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실리적인 이익이 있을까? 여기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잘못하면 빠지게 되는 함정이 있는데 그것이 종교적 영성에 머무르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교회에서 제시하는 종교적 코드를 지키면서 자기가 신령한 믿음에 있다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아주 혹심한 말, 아주 그 경고를 했죠. 회칠한 무덤 같은 자식들아. 그들은 종교의 영성 그리고 자기에 의해 빠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외식적으로 치장한다고 해도 죽은 영성은 죽은 냄새가 나고 썩은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래 믿어서 영적 교만에 빠질 뿐 어떤 생명도 거기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구원받았다. 자기는 천국이 내 것이다 하면서 죽어서 사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은혜는 받았지만 이것이 생명이 되지 못하고 종교적인 그 자리에 안착해버린 사람들, 그것이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총 주제는 뭐냐 하면 생명인 예수님과 그리고 기존에 믿던 그 종교적 율법주의의 그 바리새인들이나 외식주의자들과의 갈등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은 이렇게 권세 있는 설교나 이런 기적을 본 적이 없이 그냥 성경만 열심히 외우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몇번 금식하라. 그럼 금식했습니다. 어떻게 헌금을 드리라. 헌금했습니다. 어떻게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것인가. 열심히 구제했습니다. 그렇지만 욥이 왜 그렇게 마음에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정작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지극히 종교적이며 율법적이며 학적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율법학자, 대제사장 같은 종교적 지도자들이 채워지지 않는 갈등과 마음의 공허를 나타내고 있는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종교적 지위, 율법을 지켜도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이, 배고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랄하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를 비판하면서 그들이 모든 사람을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간다. 그는 영적 장님이다. 화 있은 진저, 회칠한 무덤 같은 자식들아 하면서 신랄하게 그들을 비판했습니다. 이 외식주의자는 주님의 이 생명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이 보기에 바리새인들은 죽어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외식주의자, 형식은 있지만 생명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주님은 신랄하게 그들을 비판하면서 그들의 행동을 본받지 마라. 함께 지옥에 떨어진다 하면서 회칠한 무덤 같은 죽은 냄새가 난, 썩은 냄새가 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비판, 신랄하게 경고를 하고 비판을 하셨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교회를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만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바로 종교 자체를 자기의 우상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율법과 내규 이런 것들을 지키고 그리고 집회에 다 참석하고 그러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교적 일과 종교적 직분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종교적 모습을 갖고 있으나 내적 능력,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로부터 돌아서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경건, 영성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나타난 것이며 모양을 갖추고 형식을 갖춘 종교적 생활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혹시 교회 마당만 밟고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셨는지요? 교회는 모든 것을 돌아가는 걸 다 알고 있지만 정작 주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없는 경우가 많은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종교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이기 쉽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을 비판하지만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종교적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생활, 교회생활에 대해서 익숙해요. 오래 믿었으니까 교회 돌아가는 모습, 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떻게 구역회를 인도해야 되고, 뭐 이런 거다 알고 있고, 또 어떻게 헌금을 드려야 되고, 어느 때 어떤 절기에 헌금을 드려야 되고, 여기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죠. 그러나 남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고 인정받기 위한 행위고 의무감에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일에 노예가 돼서 그 일에 지쳐서 쓰러지게 됩니다. 종교의 영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자꾸 얘기하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죽도록 충성하라. 이거는 죽음의 순간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라는 얘기인데 그 죽도록 충성하라를 죽을 정도로 충성하라. 이러면서 열심히 봉사하게 만드는 것도 사단의 역사고 사단의 모조품입니다. 여러분, 일을 섬깁니까? 교회를 섬깁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깁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설교에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것으로 내가 아, 신앙적이다. 주님에게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훌륭한 그 교훈은요, 불교든 유교든 기독교든 다 은혜가 돼요.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종교나. 그러나, 와 보라. 이게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는 것은 살아계신 그분을 직접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태까지 종교를 만났던 수가의 사마리아 여인은 비로소 주님을 만나고 모든 물동이를 내려두고 그 마을로 뛰어들어간 용기가 생겼던 것입니다. 땅끝으로 생명을 내놓고 전도하러 가는 그 용기가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종교를 만났던 그런 교인들, 그런 교인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 생명의 역사, 성령 충만함 역사가 생기면 갈등이 생깁니다. 육체파하고요. 그리고 성령파가 딱 갈라지게 되는. 그래서 서로 이해가 안 돼요. 마치 우파, 좌파가 서로 이념적으로 전혀, 네, 교류나 대화가 안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종교적인 그리스도인들과 이 성령의 그리스도인들 간은요, 대화가 안될 정도로 심한 골이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생각이 셋돼서 더 이상 바꾸지 못하는 거. 종교선 그리스도인 종교를 생활에 익숙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죽도록 죽을 정도로 충성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 번째, 모든 규칙과 규례를 지킵니다. 근데 이렇게 지켜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집에서도 종교 코드를 갖고 아이들에게도 그것을 요구하고 꼭 주일 성수해야 된다. 뭐 십일조를 드려야 된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율례들, 코드들을 아이들에게 시키면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집과 똑같고 이것이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령한 생활을 하고 있고 경건의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일조를 열심히 드리고 금식 기도를 하죠. 기도 생활과 헌금을 성실하게 합니다. 그러나 기도에도 의무감으로 하고 종교적 의식으로 하기 때문에 생명이 없습니다. 장로기 때문에 이만큼 헌금을 드려야 된다. 권사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형식으로 자기가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을 하나만 거쳐도 마음의 기쁨이 없고 평강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매번 지키고 지켜도 지켜지지 않는 이 율법의 노예가 되어 마음의 심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저 집은 참 경건한 기독교의 가정이에요.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종교적 직분에 대해서 깊은 자만심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어떤 그 영적 그 명예라고 생각해서, 생각하는 그런 분들. 내가 이래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가 돼야 되겠다. 종교적 신분이 올라가는 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책임적으로 일을 한다든지 봉사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맡은 일에 대해서는요,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어요. 종교적 그리스도인들은 흐트러지지 않고 맡은 일에 성실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살아계신 주님에게 충성을 하기보다는
자기의 의의가 드러나고 인정받고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것입니다. 욥도 과부나 고아에게 자기의 손을 베풀었습니다.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잘못했다, 율법에 어긴 것 같다, 그럼 어김없이 속죄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욥은 마음에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항상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가 율법에 하나라도 지키지 않아서 나를 하시지 않을까 하는 주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종교적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함께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다 내가 하나님한테 벌받을까? 주일날 교회를 못 갔다. 그러면 어떻게 교통사고로 내가 주님에게 매를 맞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에 매여 있어가지고 신앙을 갖는 진정한 그 기쁨을 못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열심히 믿기 때문에 종교적이지 않다, 규칙적이지 않다, 이런 원칙을 안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고 저런 사람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고 걱정합니다. 종교적인 교만, 내가 이렇게 알고 있다, 이렇게 지킨다, 여기서 종교적 지분이 이렇다 해서 처음 믿는 사람이라든지 그렇게 잘 못 믿는 사람이라든지 원칙주의자가 아닌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은 잘 이해하고 있지만 은총과 자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자기도 남들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미리 설명했지만은 항상 그들은 사람들의 비판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남을 비판하기 때문에 그들도 또 남을 비판한다고 하는 그 두려움이 항상 있고 심판에 대해서 두렵고 그리고 내세에 대해서도 내가 과연 주님 앞에 섰을 때 구원을 받을까 이런 두려움이 밑바닥에는 있습니다. 밑바닥에는 항상 그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밖으로 보기에는 아주 멀쩡한 사람이죠. 멀쩡한 교회 다니는 분이고 직분을 갖고 있는 분이죠. 욥도 그 동네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항상 마음속에는 나의 재산이 달아날까, 나의 어린아이들이 죽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을까, 내가 혹시 모르는 중에 죄를 범해서 율법을 범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기쁨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하면 할수록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용서와 자비를 하지 못하고 또 남의 비판을 받을 때마다 두렵고 하나님이 두렵고 그런 실질적으로는 그 deep inside 마음속에는 두려움, 불안, 걱정, emptiness 이런 거, 배고픔, hungry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종교인입니다. 그래서 남을 혹평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저거 이단 아니야? 뭐 사이비 아니야? 뭐 거짓 선지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바로 자기 마음이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든든하게 먹지 못했기 때문에 남들에게 그렇게 쉽게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가만히 보면 기쁨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그렇게 남을 정죄해 놓고도 자기 불안해요. 자기도 그렇게 정죄받을까봐 불안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영적으로 상당히 배고픈 사람들이구나. 주님을 만나지 않았으니까 겉껍데기만 먹고 있고 형식만 있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고 목마르겠습니까?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종교에 열심이라 일생 열심히 그 포도원에서 일하면서도 싹쓸 못 받는 사람과 비교해보면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열심히 들어가서 일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 한 데나리온도 못 받는 사람들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바로 여기 교회에서 그리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봉사했는데 주님 앞에 갔더니 내가 너를 모른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심해지면 종교의 영이 그를 붙잡아서 40년을 속아 사는 그 권사님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 그리스도인의 위험성은 다른 사람들을 잘못 인도할 수 있죠. 자기가 가보지 않은 데를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그리고 외식주의자가 됩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고, 그러니까 교회 생활, 밖의 생활 전혀 다르고, 직장 생활 전혀 다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 남에게 보이지 않을 때는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 회양과 근치와 근치의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사실 여기서 의와 인과 신, 무슨 의로움과 그리고 뭐 자비, 믿음 이런 중요한 내용인데 결국에는 율법에서 지향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의와 인과 신, 바로 이 예수님의 그 성품, 예수님의 생활, 예수님의 생명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만나지 못하고 외식하는 데만 열심히 이 사람들은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중요하지 않은 본질적이 아닌 것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있는 자들입니다. 네 번째는 생명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종교 껍데기, 형식만 만났습니다.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그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죽은 영성이 되고 그리고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율법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리걸리즘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율법이 율법 폐기주의자가 되거나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중요한 정신, 이 중요한 정신이 복음과 연결되고 구원과 연결되면서 그의 사랑과 용서, 이런 평강, 뭐 자유 이런 것들이 애더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그 율법을 완성한 것인데 율법을 폐기해도 안 되고 율법주의자가 돼도 안 되고 무율법자가 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그 주님의 사랑과 용서가 들어가면서 완성돼서 그 구원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전통주의자, 교리주의자 이런 주의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적 그리스도인도 선과 의의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한 것, 가치도 선한 것, 의로운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도덕적 규범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 is the mercy하다. 그분은 merciful하다 하는 이런 선과 악의 기름 부음의 선악은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적 그리스도인이 주장하는 선과 의는 바로 도덕적인 규범입니다. 도덕적인 규범이지만 이것은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는 생명이 없는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선하고 의 이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선과 의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도덕적인 규범으로 살기 때문에 굉장히 선하게 삽니다. 굉장히 의롭게 삽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빠졌다는 것. 이 선과 의도 도덕적인 규범이라기보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름 부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선하다, 의롭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값을 치르고 선하다고 여겨준다, 의롭다고 여겨준다 라는 여김을 받는 justify죠. 이 세상에 진짜 선과 의는 없습니다. 주님 이외에 선하고 의로운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율법을 지킴으로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의 생명에서 하늘의 기름 부음으로 부어지는 선과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에서 justified, 너는 선하다, 의롭다 라고 칭함을 받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고 궁극적으로 선과 의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선과 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때 그 의는 도덕적 의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seek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는 kingdom of God의 그 righteousness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그의 왕, 천국과 거기에 왕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전체를 구하고 근본적인 걸 구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따라온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 종교적 그리스도인이 주장하는 선과 의, 이것은 선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의 뿌리에서 나오는 죽음과 같은 도덕적인 선과 의, 이것은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른 종교에서 내가 선을 쌓아가면서 해탈한다, 그런 의미가 똑같지만, 우리의 구원은 밑으로부터 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그러니까 born from above, 위에서부터 거듭나서 내려오는 그런 생명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 그리스도인의 의지적 결단을 생각해 보면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보다 육체적이라고 한다면, 감정적이라고 한다면, 정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심미적이고 지적인 가치를 갖고, 종교적 그리스도인은 보다 의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정의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정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지가 강하고,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감정, 실리적인 것도 감정, 그러나 종교적 그리스도인은 의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너무나 자중심적인 요소들이 주님 앞에 나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영적 실제 생활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면서도 의무감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직분에 어떤 이 정도는 내가 헌금을 드려야 되지, 건축하는데 이 정도는 내가 헌금을 드려야지. 헌금은 적고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기가 구원에 대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물질을 이렇게 의무적으로 드리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께 드리고 나눠주는 것도 아주 미니멈이죠. 미니멈. 미니멈이 뭡니까? 아주 실제적으로 드려야 되는 그 미니멈만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주님 앞에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었을 때 제자들이 볼 때는 그건 너무 지나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맥시멈을 드렸고, 그리고 종교적 이 사람은 자기가 체면에 깎이지 않을 정도로 미니멈을 드리고 실제적으로 내가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인색함이 있습니다. 이런 단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물질관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단지 청지기 할 뿐이라고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내 것이다 생각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 여기도 참 인색하죠. 그러나 욥은 풍성했습니다. 네, 풍성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죠. 하지만 정말 자기가 종교를 믿고 교회만을 만난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물질을 내가 청지한다 라는 마음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관도 생명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는 이라. 그래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준다 그랬을 때 먹을 양식하고 그리고 씨, 또다시 뿌릴 수 있는 그 씨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또 이웃에게 우리가 심어야 될 물질이 또 있다는 것을 이 종교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간과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역경을 갖고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를 말씀으로 키웁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외우게 하고 말씀을 지키게 하고 뭐든지 말씀을 엄격하게 주지만,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되고, 네가 암송해야 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주의를 성수해야 돼, 너는 이런 나쁜 짓을 하면 안 돼 라는 종교적 코드로 아이들을 묶어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더 한층 고통을 당합니다. 그것은 생명 없는 율법적인 종교 생활을 강요당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기보다는 어떤 율법과 명령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고 종교 코드가 전혀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빙자하여 자녀들을 키워나가고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아주 무서웠던 적이 있습니다. 언니가, 어떻게 해서 말을 안 들으면 너 지옥 가. 그러면서 지옥에는 큰 거미가 있고 아주 무서운 벌러지가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요. 제가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말을 조금 이상한 욕 같은 걸 하면 언니들이 너 지옥 가.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두려웠던 적이 있었는데, 이런 종교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의 그 자유, 생명, 평강, 이런 것을 체험해야지만 아이들이 종교적인 자녀에서 살 때는 부모 앞에서는 종교적인 코드를 잘 지키다가 언제 독립하게 되면 결국 부모의 신앙과 교회를 떠나게 되는, 기독교를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사랑, 하나님의 용납,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한 번도 체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이 신앙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경직된 이 신앙생활 속에서 자녀들은 그 생명을 못 누리고 행복과 기쁨을 못 누리다가 결국에는 이 교회를 뛰쳐나가는 청년들이 많은 것은 바로 우리가 만나야 될그 주님과의 관계를 그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어떤 종교적 코드 속에 아이들을 가둬뒀기 때문에 눈치 보다가 나중에는 이제 결국에는 신앙을 벗어나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종교적 율법주의, 이 엮이는 가정, 이것이 가장 지금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많습니다. 제가 제일 마음이 아프고 목회하면서도 힘들었던 것이 바로 이 바리새적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은 만나지 않았으면서도 교회 법은 잘 알고, 그리고 교회 돌아가는 것은 잘 알아서 무조건 이제 목사님과 갈등을 느끼고 또 싸움을 일으키고, 그리고 교회를 장악하려고 하고 이것이 내 교회다 하면서 이제 그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목사님도 내보내고 교인들도 내쫓고 하면서 거기서 어떤 실권을 쥐고 있는 현대판 바리새인 지도자들이 교회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초신자들은 그렇게 자기의 주장을 하지 않고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하지 않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이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교회를 장악하고 이끌어갈 때 정말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듯이 그 교회는 주님도 들어갈 수 없는 교회가 종교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교에는 익숙하지만 생명은 없고, 교회 행정에는 익숙하지만 생명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지만 주님을 만난 적이 없고, 자기가 종교와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모르고, 그래서 항상 생명이 있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과 부딪히고,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이 종교인들과 생명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하나를 제가 붙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항상 그런 체험 속에서 갈등을 제가 느꼈는데요. 대부분이 교회에서 실권을 잡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해서 장악하고 있는 분들이 종교인이었다는 거. 그래서 여기도 놓을 수가 없고, 그리고 처음 믿어서 성령 충만한 이 그리스도인들도 놓을 수가 없고, 여기에 갈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래된 교인들이 그나마 이 교회 재정을 이끌어가고 있고, 이 교회를 튼튼하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데, 그분들을, 손을 놓고 생명의 그리스도인들, 뭐 초신자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붙잡고 놓을 때는 교회가 근본적으로 또 흔들리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현대판 바리새인들. 오래 믿었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의 법규는 잘 알아가지고 쉽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교회 심판하고 교회 재판하고 하는 현대판 바리새인들 때문에 정말 저는 마음이 아프고요.
주님도 마음이 아프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정마다 생명과 종교의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 화평을 주려고 왔다고 생각하지만은 이렇게 성령파, 육체파, 그래가지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체험에서도 영적인 레벨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도 생기고 자기가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이상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종교의 갈등이 가정마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적 분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종교적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 빠지는 것이 바로 종교적 완전주의입니다. 내가 좀더 열심히 봉사했을 걸, 내가 좀더 헌금을 주님께 드렸을 걸, 좀 더, 내가 부족하다. 그래서 항상 마음에 만족이 없습니다. 뭔가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의 종의 형성으로 살면서 비은혜의 생활을 누리게 되는 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종교적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자녀로서 값없이 은혜를 받은 것인데,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께 이것을 갚아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자꾸 종의 영성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잘못했다고 하지 않을까 하는 그 종의 영성. 그러나 우리는 놀랍게도 값없이 그리스도라는 기업을 받은 은혜자들인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종교적 율법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갇혀서 완전주의를, 완전한 어떤 규범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주님한테 이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면서 항상 만족감이 없도록 이런 종교적 완전주의와 종의 영성에 빠뜨리는 것이 사단의 작전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받았지만 누리지 못하는 단계, 비은혜로서 그 종의 영성으로 일에 갇혀버리고 항상 만족이 없는 그런 단계, 바로 그것이 종교적 그리스도인의 참담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적 그리스도인의 자가정거표를 다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종교생활에 익숙하다. 이렇게 익숙하다는 것이 신앙생활의 깊이라고 속고 있다. 열심히 봉사한다. 그러나 남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이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스스로 탈진한다. 남에게 나타나기 위하여 일을 한다. 직분 때문에 봉사를 한다. 책임 때문에 봉사를 한다. 다가올 심판이 두려워서 봉사를 한다. 열심히 일한다는 평판을 듣기 위해 봉사를 한다. 자신을 일의 노예가 되게 한다. 모든 규칙과 율례를 지킨다. 이렇게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속고 있다. 이렇게 지킴으로 신령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속고 있다. 십일조를 드리고 금식 기도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한다. 종교적 신분이 올라가고 더욱 많은 책임을 맡은 것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성취감과 기쁨을 갖는다. 자신에 대한, 자기 의에 대한 자긍심이 생긴다. 종교적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맡은 일에 대단히 성실하고 책임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살아계신 주님에게 충성을 하기보다는 자기의 의의가 드러나기 위하여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것이다. 자신이 모든 규칙을 지키는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하여 관대하지 못하고 원칙대로 사람들을 비판하기를 좋아한다. 종교적인 교만이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고 비판한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은총과 자비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모든 일이 자신의 의와 공로를 나타내기를 좋아하지만 마음속 깊이 또 다른 사람들의 비판과 평판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며 앞으로 닥쳐올 심판에 대하여도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들이 흠없는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러한 자들은 심판으로부터 피할 길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용서와 자비가 부족한 그들에게 있어서 마음과 기쁨은 심히 있을 리 없다. 자신의 마음에 불안함도 있고 더욱 일하면 할수록 마음에는 알수 없는 공허와 불안이 자리 잡고 있다. 선하고 의로운 것을 주장한다. 외식주의자이다. 자신이 선한 지도자라고 생각한다. 종교적으로 더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한다. 더욱 많은 봉사를 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아주 신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생활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다. 생활의 믿음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는다. 어느 때는 책임감으로 일을 하면서 페르소나를 쓰게 된다. 위선자로 평가를 받을 위험이 크다.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봉사, 헌신의 동기가 없다. 어느 때는 지극히 게으르다. 어느 때는 최소한의 봉사만 한다. 사람들보다는,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의 눈치를 더 보게 된다. 자녀들을 엄격하게 키운다. 가정에서 종교적 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종교적인 이유로 부정적인 것은 생각도 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의무감에 빠져 있다. 자녀들을 종교적 지도자로 키우는 것이 소원이다. 종교적인 사람들과 친분을 갖는다. 음식도 하나님께서 금한 것은 절대로 먹지 않는다. 언어 생활도 권위 있는 척 겸손한 척 한다.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매우 편협하게 대한다. 종교적으로 살지 않은 사람들의 꼴을 보지 못한다. 타락한 사람들이 은근히 저주받기를 바란다. 이름 있는 종교적인 지도자와 친분을 갖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안다.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육신적이고 세상적입니까? 정신적이고 심미적이고 철학적입니까? 아니면 실리적입니까? 아니면 종교적입니까? 형식주의자입니까? 외식주의자입니까? 수십 년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했음에도 여전히 공허하고 심판이 두렵고 신앙생활이 보고 없고 변화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마음의 평강도 없습니까? 오늘 우리 이 종교적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그분과의 참다운 만남을 통해 생명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종교적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현대판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들은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지만 우리는 바리새인만도 못합니다. 그들은 그래도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암송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십일조를 드리고 그리고 봉사생활을 열심히 했고 종교적인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바리새인만도 못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은 아무것도 못하면서 그 외모만 그런 바리새인의 모습을 갖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나 자신도 공허하고 기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셨는데 그 종교의 영, 주님이 내어 쫓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종교의 영.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교회 마당은 열심히 밝게 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그 방해하는 종교의 영,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입을 가리고 있는 그 종교의 영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권위로 우리가 선포합니다.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서 빠져나오고 일곱 길로 떠나고 도망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종교의 영이 떠남과 동시에 우리 앞에 서 계신 주님 만나고 친밀한 관계로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도 있고 개인에게도 있고 교회도 있는 이 정말 잘못된 바리새인의 신앙생활. 오늘 주님이 그것을 깨뜨려 주시고 참다운 주님의 믿음의 관계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불러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함을 허락해 주셔서 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매노아 치유회복 산상집회 광고입니다. 여러분, 여러 번 들어서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9월 1일 윤나목 북자료실 카페 신청 게시판에서 신청을 받기 시작하겠습니다.
미주 맨화 다락방 기도회가 8월 30일 오전 10시에 캘리포니아 브레아에서 열립니다. 여러분들이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목 TV를 세계 각국에서 보아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유튜브에 들어가면 300개의 동영상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의 자료는 윤나목 북자료실에 올라가 있고요. 나의 현주소 찾기 게시판에 들어가면 육적인 그리스도인, 심리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강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동영상을 보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